조세 페라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일단 해! 막 꾸물거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만성우울증인 분한테 힘내! 아. 혹은 뭐 경기를 앞두고 막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긴장하지 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효과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상황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조언들이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상황적 힘을 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아, 오히려 네. 네네. 근데 또 저는 어떤 연구자들을 보면 아 이게 만성적인 혹은 기질적인 측면이 좀 있다, 꾸물거림에. 사실 저도 약간 이런 면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상황과 기질에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이게 꾸물거림이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거라면 모든 부분에서 꾸물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활동 이런 것들은 꾸물거리지 않잖아요. 아, 속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영향성이 기질의 일부 영향이 있고 또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늘 똑같이 했는데 30분 늦는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 만날 때. 몽둥이. 뾰족한 거나 몽둥이 같은 걸로. 아. 저는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을 저는 예를 들면 3시면 2시 반까지라고 그래요. 아, 거짓말을? 아, 거짓말로. 그나저도 한 1, 20분 조금 늦게 늦는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제 제가 나갈 때쯤 전화를 걸어서 뭐 하고 있어? 머리 이제 지금 머리 감으면 2호선 타고 어떻게 돌아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의 그 행동 반경까지도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약간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네네.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실제로 네. 그분이 혹시 서른이 넘었습니까? 네, 서른이 넘었습니다. 40대인가요? 잘 바뀔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낮죠? 네.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맞아, 힘들어. 네, 저 사실 보면 그 서른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체성 있게 확립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서른 넘으면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방식이 굳어져요. 네. 근데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 게으른 거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잘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거 관심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좋은 그 저 제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너튜브 보고 이거를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실망을 해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방법, 영어로 말하면 how에 관심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꾸물거리고 실제로 얼마나 꾸물거리고 언제 꾸물거리고 이런 걸 잘 모르더란 말이죠. 이거는 그 시사 주간지 포크스라고 하는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데요. 거기서 꾸물거림을 진단하는 10개 문항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5개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한다. 예, 마감이 닥쳐야 일을 하는 거. 예,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도 있고요. 몰입하는 게 힘들다도 있고요. 이렇게 5개잖아요. 나 1번 4. 1번 4. 그 형 속으로 생각해. 아, 그래요? 네. 아, 잠시만. 저 4 더할 뻔했어요. 지금 4 얘기했는데. 아, 너 까먹을까 봐. 네, 알려줘야 돼. 네. 혼자 있는 줄 알고. 아, 네네네. 자, 혹시 10점 이하, 10점 이하신 분. 네. 아, 많은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11점부터 16점까지 있습니까? 10부터 16점까지.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패널분들 듣고 선언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경계 경보입니다. 경계. 지금 일이 많으신 거예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떤 일들은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 경보입니다. 그 사실 그거는 정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네. 혹시 17점 이상 있습니까? 와, 귀한 분들. 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 여러분 공습 경보입니다. 17점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습관적으로 일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춘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17점 이상인 경우는 이때는 조금 학습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아요. 실제 시간 관리 스킬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계산 못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건... 아, 네, 그러신가요? 이건 몇 점일까요? 계속 합치고 있어서. 아, 네네네. 저 따로 문자로 보고 드릴게요. 네네, 문자로 주시고요. 네. 네. 실제로 언제 꾸물거릴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한답니다. 피터 골위처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단계를 크게 5개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계획 단계에서 미루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획은 세웠지만 일을 막상 시작을 안 하는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 가장 많은 빈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면 그 컴퓨터 같은 거 작업할 때도 보면 작업 표시줄에 많이 띄워놓고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속이 안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지속해서 잘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완수해서 끝내는 걸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단계는 실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망했어. 이번 생에는 또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후회하는 그런 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저는 오늘부터 그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92%이다.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1주차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1주차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일을 실제로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 좀 미룬 사람이 두 번째 주에 그 일을 할 확률은 8%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92% 사람은 일을 미루고 나서 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시작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대답하시는 데는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네요.